전력난 극복을 위해 지하철 운행 간격이 최대 1분 연장 운행됩니다.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두 달간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행대수 1,050대에서 919대로 12.5% 감축 운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이를 통해 서울시는 전력 11,500kW를 줄여 일반 가정 3,834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. 또 26도 실내 냉방 온도 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냉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업소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. 천지TV 서영은입니다. 천재일보의 영상뉴스 천지TV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. 시청자와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.